한 명은 잡혔습니다. 그 네, 8차. 예. 네. 자, 그렇다면은 나머지 6개의 미제 사건, 미제 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또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 꼭 그렇지는 않고요. 우선은 그 DNA 수사 기법이 발견된 것이 1984년이에요. 네네네. 네, 영국의 제프리스 교수에 의해서 발견됐는데, 네. 요게 이제 수사 기법을 실현한 게 86년. 우리나라에서 화성 사건이 발생한 것이 86년. 네.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90년대입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초기에는 전혀 DNA에 대한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. 현장에서 DNA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증거물들을 수거 보관을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라는 것이 다른 사건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. DNA가 그나마 확인된, 보관된 그 증거물 속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.